자, 제가 지난번에 월드컵 역사 컨텐츠를 할 때, 이제, 그날 경기가 있기 전에 역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 전까지 딱 1998년 프랑스 월드컵까지밖에 얘기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파트에서는 2002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 이야기만 이번 파일에 하나로 넣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 2002년대에만 제가 따로 분리를 했어요. 할 얘기가 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했던 만큼. 그래서 일단은 공동 개최가 2002년대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시아 최초의 월드컵이었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열린 대회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2002년이. 슬로건 자체가 일단은 새 천년, 새 만남, 새 출발이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열렸던 대회임과 함께 공동 개최 월드컵은 요 대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제 마지막은 아니에요. 공동 개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트렌드인 게 앞으로는 월드컵 본선 규모가 지금의 32개국이 아니고 48개국으로 확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히려 단독 개최가 아마 사례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 48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을 한 나라가 개최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무리가 크거든요. 이번에 대회를 여는 러시아도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월드컵 본선부터가 미국이 혼자 못해요. 미국이 혼자 못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대회 경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좀 개막전은 캐나다에서 하고 결승전은 미국에서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경기 비율이 1대1대1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이 땅덩어리가 워낙에 그러니까 살수 있는 땅덩어리가 워낙에 넓잖아요, 미국은.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땅은 넓지만 러시아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북극과 가까운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기가 힘들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메인은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정말 2002년의 6월은 그러니까 6월과 7월 어떻게 보면 7월까지죠. 왜냐면 그후 여파까지.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너도나도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다녔고. 스포츠 뉴스 코너가 아닌데도 한달 내내 메인 뉴스는 월드컵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기가 7월까지 남았었죠. 보통 월드컵은 6월 중순에서 7월까지 많이 열렸는데 2002년에 이 월드컵의 경우는 5월 31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에 끝났어요. 그 이유인즉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기후 문제 때문에 7월이면 장마철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뭔가 교통편이 그러니까 축구는 물론 비가 와도 해요. 축구는 비가 와도 하지만 비가 오게 되면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그래서 이 뭐냐 장마철을 조금 피해서 열게 된그 경기예요. 그리고 그 이제 17번째 월드컵이었고요. 그래서 이때 경기장이 무려 20개 경기장이 났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에서 단독 개최할 때 경기장부터 한 8개에서 12개 정도 만들거든요. 근데 그 현재까지 이 20개 경기장은 역대 역사상 그
가장 많은 경기장에서 그 대회를 치렀던 월드컵 대회로 남아 있어요. 그 뭐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모두 그 1990년대 월드컵을 준비를 할때 단독 개최를 신청을 하고 그 경기장 건설하고 보수 계획을 다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한민국도 일본도 아, 우리 단독 개최로 신청할 거다 해가지고 그 경기장 계획을 다 10개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은 10개, 네, 아차님 안녕하세요. 10개의 경기장을 전부 다 그때 새로 지었어요. 물론 인천의 경우는 그 문학경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축구 전용이 아닌 종합경기장으로 만들어서 그 지었었고, 문학경기장을. 그리고 대구 역시 그 종합경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육상대회도 그 개최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산 역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산도 역시 종합경기장을 만들었어요. 그 광주는 축구 전용이고요. 맞나? 광주가 축구 전용이었나? 어쨌든 대전 축구 전용이고 울산도 축구 전용. 그러니까 축구 전용 경기장 몇개 있었고, 물론 그 축구 전용 경기장이 몇개 있었고, 축구 전용이 아니고 종합경기장인 경기장도 몇개 있었어요. 그래서였는지 일본이 아 그러면 그 40개국이 96경기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한 개의 경기장에서 보통 경기가 한 3, 4개밖에 안 열렸어요. 특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요, 개막전 그리고 조별리그 C조 3차전, 그 중국하고 터키 경기, 그리고 준결승전 3경기밖에 안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3경기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입장권 시스템 오류가 있었고요. 그나마 인기 경기는 두 개였어요. 개막전하고 대한민국이 올라갔던 4강전. 그리고 나머지 한 경기는 비인기 경기였어요. 터키하고 중국의 경기였어요. 만약에 그 경기가 브라질하고 코스타리카의 경기였다면 만석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럽의 그 프로리그 때문에 그 6월 중순에 시작해서 7월 중순에 끝나는 대회가 많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7월이 장마철이라는 그 특수한 그 기후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거 우려해서 시기를 앞당긴 거예요. 물론 비가 오면 축구 경기는 그대로 하지만 그 축구장으로 이동해야 될 비행기가 안 뜨죠. 비행기가 안 뜨기 때문에 그 교통 이동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시기를 조금 앞당긴 거예요. 게다가 이제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두 개조는 4강전까지 쭉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두 개조는 쭉 일본에서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조는 대한민국하고 일본에서 조별리그를 한 다음에 그 16강전부터 서로 나라를 바꿔서 치렀죠. 그렇게 조편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 원래는 공식 명칭은 그2002 FIFA 월드컵 재팬 코리아가 될 예정이었는데, 정몽준 FIFA 부회장이 왜 일본이 대한민국 앞에 오냐 했고, 제프 블래터 그 FIFA 사무총장, 당시엔 사무총장이었어요. 제프 블래터는 영어 알파벳 순서상 J가 K보다 앞이잖아. 근데 이제 정몽준 당시 KFA 회장이 이거를 예세운 거예요. FIFA는요, 원래 프랑스어의 약자예요. 그 페더레이션 인터내셔널 네이셔널의 뭐드
풋볼 어소시에이션 하여간 그래가지고 프랑스어를 쓴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프랑스어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먹혀가지고 그 프랑스어상으로 대한민국이 앞선 거죠. 꼬레아. 그래서 코리아 재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언어 순그 대외명 그 개최국이 포함된 대외명을 언급할 때 무조건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먼저 가도록 결정이 됐죠. 근데 이제 일본어는 일본에서는 계속 일한 월드컵이라고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회 명칭이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으로 표기가 된 것에는요, 좀 사정이 있어요. 그 개막전을 대한민국에서 치르고 결승전을 일본에서 하자. 봐줄게. 그 협의 사항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몽준 그 KF 회장이 재팬을 앞에 두고 싶으면 결승전 포기해라. 그렇게 된 거래요. 결승전 포기해라.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은 결승전이 어디서 열렸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메인 주경기장이겠지. 그 정도. 근데 이제 공식 표기가 계속 남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일본 월드컵이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FIFA에서 지정했던 대회 공식 그 주제가는 아나스타샤의 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몰라요. 이 아나스타샤가 불렀던 이 붐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이유가 대회 조직위 의사도 반영하지 않았고 제멋대로 정했었고 거기에다 한국 가수나 일본 가수가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외면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 공식 로컬 음악으로는 그 대한민국 가수들과 일본 가수들이 함께 불렀던 Let's Get Together Now가 좀그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긴 했어요. 자, 하지만 YB가 불렀던 오피슨 코리아하고 조수미 씨가 불렀던 더 챔피언스 같은 노래보다 오히려 이 노래도 알려지지를 않아요. 굉장히 슬픈 노래죠. Let's Get Together Now. 박정현 씨하고 나얼 씨가 불렀고 그리고 일본에서 케미스트리하고 쏘엘로라는 사람이 그이네 뮤지션 팀이 같이 모여서 부른 노래가 Let's Get Together Now예요. 2002년에. 어쨌든 뭐 로컬 공식 로컬 주제가라고 하니까 뭐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고.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YB가 불렀던 오피슨 코리아였죠. 역시 YB. 그리고 그 월드컵을 통해서 YB는 이제 국민 밴드가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윤도현 씨는 각종 뭐 음악 프로그램 뭐 이런 거 MC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프로그램 성우 이런 것도 윤도현 씨가 많이 하고 그래서 나가수 시즌 1때그 중간에 MC도 그 윤도현 씨가 계속 했었잖아요. 원래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전문 MC였으니까. 그리고 이 공식 입장음악이 안댐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아리랑과 사물놀이 그리고 일본의 전통 북소리를 조합해서 만들었다는 그 선수들 입장가. 선수들 입장할 때 이걸로 불렀어요. 아니 연주를 했어요. 선수들 입장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편곡 버전도 있어요. 좀 신나는 버전으로. 자, 그렇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냥 나중에 자를게요. 그리고
좀 이제 월드컵 특수하고 맞물려서 사실 우리는 공식 피파가 지정한 공식 주제가보다는 그냥 우린 한국 뮤지션들이 그 불렀던 노래들을 많이 썼죠. 뭐 YB는 오피슨 코리아 그리고 클론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는 발로차라는 노래를 이제 같이 불렀어요. 그때 이 발로차라는 노래는 원래는 이제 클론만 부른 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구준엽 그 클론의 기획사 그 구준엽 씨가 기획사 사장이었잖아요. 사장이잖아요. 그 DJ 구그 구준엽 씨가 그 기획사 사장인데 그 구준엽 씨의 기획사에 소속된 뮤지션들이 클론도 있었고 홍경민 씨도 있었고 엄정화 씨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2003년인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데뷔하는 채연 씨도 이 구준엽 씨의 기획사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쪽 기획사 가수들이 발로차를 같이 불러요. 그리고 그 클론은 사실 1998년에 그 3집 앨범을 낼 때, 그때 노래에 있었던 노래가 돌아와, 뭐, 펑키 투나잇 뭐 이런 노래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앨범에 월드컵송을 같이 넣었어요. 1998년에 월드컵송을 같이 그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요. 이제 뮤지션들은 2006년 초반에 이제 YB가 애국가를 편곡을 해서 응원가를 만들었었는데 신성한 국가를 응원가로 만들었다며 비판만 받았고요. 사실 이제 YB가 그랬던 거예요. 윤도현 씨 말로는 밴드 이미지가 월드컵이나 축구 관련으로 굳혀지는 게좀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응원가를 만들기엔 좀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만들어진 밴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2010년에는요. 2010년에는 그 이제 조피디하고 그 박미경 씨가 조피디하고 코리아나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나왔던 빅토리송을 다시 리메이크한 적도 있어요. 조피디의 그 랩이 들어가가지고 이재성 선수요? 뭐 그거는 스카우터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러고 그 2010년에는 그 카라도 그 We Are With You라는 응원가를 하나 또뭐 만들어서 발표하긴 했었어요. 왜이 응원가를 제가 기억을 하냐면요. 저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그 16강전까지는 군대에서 봤거든요. 16강전까지는 군대에서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역전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결승전을 봤어요. 결승전은 거의 새벽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 반젤리스의 그 입장과 안댐은 굉장히 그 단골 BGM으로 많이 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 또한 엠블럼 이좀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렇구요. 근데 마스코트는 너무 그 중립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의 마스코트가 뭔지를 기억을 못하죠. 마스코트가 뭔지도 일단 기억을 못해요. 일단은 엠블럼하고 마스코트를 제가 보여주자면 이거예요. 엠블럼하고 마스코트는 이거예요. 엠블럼은 좀 봤죠? 엠블럼은 좀 봤는데, 마스코트? 얘네들 뭐야? 완전히 망했어요가 됐죠. 참고로 이 마스코트의 이름은, 뭐, 아트모, 스페릭스, 외계인 종족이래요. 그래서,
코치를 상징하는 아토, 그리고 선수를 상징하는 니크와 케즈, 뭐 이루어져 있다고. 모티브가 일단 외계인이어서 망한 거죠. 이름은 그 일본 쪽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인상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스코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스페릭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BS ETV에서 반영이 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당시에 진돗개하고 삽사이개를 마스코트로 정해야 된다고 그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진도에서도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하자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었는데, 그 삽사이개 보존에도 독도 지킴이 삽사이개 지정운동까지 했는데, 애초에 그 외교적인 문제로 독도 얘기가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산이 됐죠. 수호랑하고 반다비, 호돌이 이런 거는 캐릭터 인형 없어서 못 팔 정도였는데, 하여간 2002년 월드컵 마스코트는 정말 기억을 아무도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축구공 하면 그 축구공은 공인구는 기억하잖아요. 이거 피버노바 한때 이거 많이 팔렸던 축구공이죠. 진짜 금색 축구공이었죠. 그래서 피버노바만큼 튀는 디자인은 없었고요. 그 골키퍼들이 뜬공 처리할 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축구공 자체는 디자인 자체가 특이해가지고 이제 당시 막 많이 팔리고 갖고 놀던 축구공의 대부분은 피버노바였어요. 그리고 특수 기포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공은 굉장히 가벼웠어요. 하여간 그래서 경기장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일단은 대한민국의 10개 경기장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마포에, 잠실 주경기장도 원래는 같이 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부산의 아시아드 주경기장,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 사직야구장 옆에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천의 문학경기장, 지금은 축구 경기가 잘 열리지 않아요. 여기는 인천은 지금은 인천 유나이티드가 축구 전용 경기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구 경기장의 경우는 그 육상 트랙이 같이 있어요. 육상 트랙이 같이 있어서 그 육상 대회를 같이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대전 유성구에 있고요. 그리고 광주 역시 그 광주에 있는데, 광주도 역시 육상 트랙이 그 같이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를 할 때 이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그 육상 트랙으로 썼어요. 아, 굿모닝인가요 벌써? 그리고 울산의 경우는 역시 그 문수 경기장에 지금 야구장도 있지만 원래 축구장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울산 문수 야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롯데자이언츠 제2경기장 있죠. 이번에 울산 문수 야구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KBO 리그 올스타 게임 하잖아요. 그리고 수원에도 경기장이 있고요. 수원 경기장이 약간 디자인이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전주, 그리고 제주 서귀포시, 제주도에 제주도 경기장은 한쪽만 좀 지붕이 좀 크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들 중에서 대전하고 울산하고 수원하고 전주 그리고 제주 이 다섯 개는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어줬고요. 아마 수원도 축구 전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은 이미 그 수원 안에 운동장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서울도 축구 전용이에요. 상암동은 축구 전용이고, 그리고 부산하고 인천하고 대구하고 광주 이런 대도시들은 그 종합 경기장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운동장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2014년 때 아시안 게임 할때뭐 같이 썼고요. 대구는 육상대회를 열었고, 광주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때 했고, 부산은 바로 2002년에 아시안 게임 할때 썼어요.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월드컵 경기를 조별리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순위 결정전을 부산에서 못하고 대구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요코하마도 국제 종합 경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이타마 있었고, 오사카도 종합 경기장, 그 미야기도 종합 경기장, 그리고 고베에 또 위닝 스타디움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즈오카 역시 종합 경기장이었고, 오이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바라키 가시마 사커스 스타디움, 여긴 축구 전용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니가타 스타디움이 있고, 그리고 일본 제일 북쪽에 있는 삿포로돔. 이 삿포로돔은요, 원래는 야구장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야구장으로 만든 경기장인데, 그 2002년 월드컵에 한정해서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돔으로 만들었어요. 추워서. 그래서 삿포로돔은 원래는 야구장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원래 1998년 프랑스 대회하고 2006년 독일 대회는 거의 모든 경기장이 다 재활용되고 리모델링 됐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프랑스하고 독일은 월드컵을 한 번씩 해봤던 나라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그 뭐냐? 대한민국도 원래는 잠실에 올림픽 주경기장을 재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서울특별시청이 그러면 설마 서울이 개최지에서 빠질까 하면서 경기장 신축 약속을 좀 포기를 해요. 안 그래도 그 외환위기 때문에 약간 자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서울에 축구 전용 경기장 하나 만들어야 될까?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그 잠실 리모델링 아니면 문학 경기장 증축, 그 주경기장을 수원으로 하자, 아니면 신축 동구장을 뭐 겸용을 하자 하다가, 그 당시 국무총리 설이었던 김종필 총리가 1998년 5월 6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주경기장 신축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확정을 했어요. 왜냐면 잠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상암동 경기장을 신축할 만한 그 초월적인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잠실에서도 FIFA 실사단 평가가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주경기장에 수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 여론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리고 수원 경기장 같은 경우는 축구 전용이긴 했는데 관중석 수가 미달돼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인천하고 부산하고 대구는요, 인천은 전국체전이 예정돼 있었고, 그 부산은 아시안게임, 대구도 유니버시아드 해가지고 여기는 이미 만들어지기 그 종합경기장으로 만들어지기로 확정이 된 경기장이었어요. 근데 정작 인천은 전국체전을 못 써먹었어요. 착공이 늦어서. 그러니까 인프라가 열악해서 생긴 건 아니에요. 일본은 아예 축구 인프라를 싹 갈아엎고 싶어서 월드컵을 유치한 거였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서울처럼 잡음이 없었던 이유가 도쿄가 처음부터 월드컵 경기 안 하겠다. 도쿄 국립경기장이 있었는데 아무리 개조를 해도 FIFA 기준도 못 맞추는 사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쿄라는 그 도시 안에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컵 그주 경기장은 사이타마가 됐어요. 그래서 사이타마는 이제 일본의 조별리그 첫 경기하고 역시 준결승전을 열었죠. 어쨌든 그리고 전주 그 전주는 처음에 원래 종합운동장이 수용 인원이 3만 명도 안 됐는데, 그리고 조명 시설도 없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조해서 월드컵을 열어보겠다 했는데 결국 그냥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앞에다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원래 그 제주도 서귀포는 이제 그 제주도만 따로 섬에 있다는 이유로 원래 실사단 점수가 굉장히 꼴등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 안배 문제 때문에 그 영남권에 이미 대구, 울산, 부산 세 경기장이 이미 생겨버리는 바람에 지역 편중 논란 문제로 포항은 탈락하게 됐어요. 이 포항이 탈락하게 되면서 사실 근데 포항도 약간 떡밥은 있잖아요. 포항 스틸러스가 있잖아.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포항이 빠지고 제주도가 갖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월드컵 유치 시점까지는 원래 오사카하고 가시마 경기장밖에 없었는데 나안 쓰던 경기장을 모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기존 구장을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원래는 그 특별시 더하기 광역시 해가지고 한 7개만 하자 하려고 했다가 그 일본하고 비율을 맞추자 해가지고 10개로 늘어난 거래요. 그래서 수원하고 전주하고 제주도는요, 그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경기장이 유치가 됐어요. 근데 대신에 수원하고 전주하고 제주는요, 지금 현재 K리그 클럽팀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입장료로 그 받을 수가 있어요. 계속 경기장 운영하고 있어요. 수원은 수원 삼성 있죠? 수원 삼성 블루윙즈 있죠? 전주는 전북 현대 있죠? 그리고 서귀포엔 제주 유나이티드 있죠? 어쨌든 클럽팀은 다 유치를 했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는 부산의 경우는 도시 중심부에 있었고, 그리고 서울은 DMC 쪽을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였어요. 상암동은 나름 그 성산대교가 근처로 지나가고 있고, 국도 1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고요. 국도 1호선이 월드컵 경기장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상암동 경기장은 이미 그 2002년 당시에 월드컵 경기장을 그 목표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쪽에 원래 성산역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마포구청역, 그 성산역, 그리고 수색역. 지금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역 사이에 원래는 성산역을 만들려고 했어요, 성산동. 근데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그 완성이 되면서 월드컵 경기장으로 역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미 6호선은 만들었고, 인천 문학경기장도 이미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 여기 있었어요. 교통요지였어요, 적어도. 그리고 수원경기장하고 광주 역시 외곽이긴 했지만 교통연계는 가능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시들 다들 확장이 돼가지고, 다들 그 경기장 근처는 뭔가 물려있죠. 인천 같은 경우도 문학경기장 지나면, 그 문학경기장 쪽이 그 송도 국제도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월드컵 경기장 옆에 상암동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돼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아파트 개발됐죠. 자, 문제는 이제 제주도, 전주, 대전, 대구, 울산이었어요. 대전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연계 계획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IMF 때문에 그 지하철 개통은 월드컵 이후가 돼버렸어요. 대전하고 대구는. 하여간 그랬고, 어쨌든 대구는 월드컵 경기장 그 근처로, 대구 수성구에, 그쪽이 이제 나중에 그 중앙고속도로가 그 완공이 되고, 지금은 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도 그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죠. 삼성 라이온즈 파크도. 그래서 대구는 일단 그렇게 경기장 문제를 나중에 인프라를 갖추긴 했어요. 대전도 어차피 그 대전 유성구에 있고, 그 지금은 지하철 연계 계획이 돼 있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울산하고 그 전주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하고 멀지가 않아 가지고 일단은 그 선수단 이동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진짜 섬이었죠. 뭐 그나마 그래도 이제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덕분에 그 지금은 걔도 그 주변에 뭔가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나름 그 제주 유나이티드도 유치하고 지금 K리그 클럽들이 많이 많아졌잖아요. 2부리그가 생기면서. 그리고 일본의 그 경기장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해요. 그 지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너무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너무 그 도시 외곽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요코하마의 경우는 그 신칸센역이 있었고요. 삿포로, 사이타마, 이바라키, 오사카 이런 데는 걔도 철도역은 하나씩 있었던 역, 그 경기장들이에요. 오이타, 미야기, 시즈오카 이런 데는 교통편이 굉장히 열악했고요. 근데 이제 그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그 이제 사후 활용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후 활용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K리그는 그 당시에는 서울이 클럽이 없었어요. 서울도 클럽이 없었고 대구도 클럽이 없었고 인천도 클럽이 없었고 광주도 클럽이 없었고 제주도도 클럽이 없었어요. K리그가 서울에 클럽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지자체가 축구단 만들어서 써라. 알아서 해라. 결국 그래가지고 그 대구는 2003년에 이제 FC 대구가 창단을 했는데 그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FC 대구는 내년에 대구 시민운동장으로 이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기장으로 오는 그 교통 여건이 좀안그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이유로 대구 시민운동장으로 가게 돼요. FC 대구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창단이 됐는데 당시 시민구단을 창단됐고 그 2012년에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이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태생적 시야 문제하고 과도하게 크다. 약간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리고 그 광주 같은 경우는요. 그이 뭐냐? 2003년에 그 상무 피닉스가 그 유치를 했어요. 국군 체육부대가 그 상무대가 장성에 있잖아요. 상무대가 장성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무대가 장성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군 체육부대 축구팀이 이 광주를 썼어요. 근데 현재 그 상무 피닉스는 상주로 그 문경으로 연고를 이전했죠. 문경시에가 있어요. 문경시에 그 상무 피닉스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근데 이제 축구장은 상주로 가게 돼요. 그래서 2011년에 다시 FC 광주가 생겼는데 광주 시민구단이 생겼는데 2019년에 또 새로운 경기장 만들어서 이전한대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은 새로 만들진 않고 안양 LG 치타스 당시 이영표 해설위원이 있었던 팀이 그 2004년에 연고지를 서울로 이전했어요. 연고지를 안양에서 상암동으로 이전해서 FC 서울이 됐어요. 물론 지금 서울은 그 지금 구단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이랜드가 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랜드는 잠실을 쓰고 있어요. 잠실 종합운동장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2006년에 그 부천에 있었던 SK가 연고지를 이전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됐어요. 둘다 시민구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부산의 구덕운동장을 썼어요. 그러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옮겼다가 2017년에 다시 이제 그 원래 경기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구단 만들어서 경기장 적자폭을 좀 줄여보자. 약간 이런 거 취지였는데 그 경기장을 그 뭐냐 그 하여간 경기장 제대로 써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부산은 2002년에 바로 아시안 게임 했고요. 인천은 전국체전 썼고, 대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및그 육상 선수권 개최했고, 광주도 역시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유치를 했어요. 많이 스포츠 행사를 썼어요, 월드컵 이후에도. 그리고 축구 전용 경기장들은 다 프로 구단들이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장 주변 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상업시설을 활성화한 곳은 이제 상암동하고, 광주. 광주는 주변에 대규모 택지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나 만들었지. 그리고 인천문학경기장의 경우는요, 여기 인천문학경기장은 되게 웃긴다? 여기는 정작 그 옆에 야구장이 있는 SK 와이번스가 운영하고 있어요. SK 와이번스가 떠맡아서 같이 운영해요. 아마 문학경기장 전체가 아마 SK 와이번스가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박태환 선수가 인천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SK가 그 박태환 선수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 그리고 단국대 졸업했죠. 하여간 그래서 그 대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대구 스타디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도 그 월드컵 때는 본 관중석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원래는 가변 좌석을 깔았어요. 그래서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었다가 이제 그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는 앞자리에 있는 가변석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는 육상 트랙을 깔아서 유니버시아드를 개최를 했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한 4천석 정도가 철거가 됐어요. 광주는 그렇게 이제 그 개조가 됐고, 원래 설계 자체가 종합 경기장이었대요. 근데 이제 월드컵 끝나고 그 가변석을 뜯은 거죠. 그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전국체전용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다가 월드컵 유치로 계획을 수정해서 경기장 규모를 키웠고, 그 하여간 뭐 그랬었어요. 수원. 수원은 지금 프로구단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래 서귀포 그 처음에 월드컵 때는 43,657명을 수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가변석을 철거하고 보수한 그절 보수를 해가지고 현재는 한 3만석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오히려 관중석 규모는 대구가 제일 커요. 대구가 워낙 종합경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종합운동장 숫자가 많은 이유가 그 국제대회 행사 유치 및 경기장 활용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종합운동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스 히딩크 감독이 나중에 자서전을 통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대표팀이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홈 어드밴티지를 약화시킨다. 대회 조직위가 경기장 배정을 생각 없이 했다. 근데 문제는 소치도? 이번에 러시아도 소치도 그거잖아요. 원래 축구 전용 경기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호민점을 충분히 누리려면 축구 전용 경기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라운드하고 관중석 거리가 가까워야 되거든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부산, 대구, 인천. 그냥 대도시 3개 고른 거야. 대도시 3개 고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16강전 대전, 8강전 광주. 어떻게 또다 대도시에서만 경기했어요? 하지만 종합운동장들은 수용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중들이 들어와서 압도적인 응원을 할수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2002년 때 우리나라가 그 개최를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른 대륙에도 개최권 줘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생겼을 딱그 시점이었어요. 맨날 유럽하고 그 아메리카 대륙만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유럽하고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면 월드컵을 그 개최할 만한 국력이 있었던 국가가 아시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그한 대한민국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대급 개최 경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벌어진 역대급 개최 경쟁. 그래서 대한민국을 유치해야 된다 하는 주장에서는 그 당시 UEFA 회장이었던 스웨덴의 레나르트 요한손 회장,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이었던 디에고 마라도나가 이쪽 우리나라 편을 들었고요. 그리고 일본 쪽은 그 당시 피파 회장이었던 주앙 아벨란제, 브라질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브라질의 축구 영웅 펠레가 일본 편에 들었었어요. 일본은 1989년에 조직위를 결성했고, 대한민국은 1994년에 결성했어요. 그리고 1995년에 같이 월드컵 개최 제안서를 제출을 해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하자 하고 애초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한 국가는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시 브라질의 우방은 일본이었고요. 마라도나는 펠레가 일본 편 들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편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 홍보 계획의 일환으로 1995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잠실에서 열렸던 뭐 보카 후니오르스 초청 마라도나 공식 재기전에 출전을 했어요. 왜냐면 마라도나가 1994년 미국 월드컵 대회 때 약물 복용으로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은 뒤첫 번째 공식 경기였어요. 참고로 그날 시축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세했었는데, 당시 대한민국은 이 주장을 하죠. 월드컵에 본선에 한 번도 못 나가본 나라는 월드컵을 개최할 자격이 안 된다 하고 대한민국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아시아 챔피언십 그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이겨버려요. 그래서 브라질이 일본에 붙으니까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가 대한민국을 붙고요. 또 아르헨티나 싫어하는 칠레는 일본에 붙고, 칠레 싫어하는 페루하고 볼리비아는 한국, 대한민국 유치를 희망하게 돼요. 볼리비아를 싫어하는 파라과이는 또 일본에 붙어요. 그리고 이제 그 UEFA 회장은 필두로 유럽 쪽 FIFA 집행위원들이 FIFA 회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하고 일본 공동 개최를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KFA 회장이었던 정몽준 역시 FIFA 집행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공동 개최에 찬성하겠다. 그래서 개최지 결정 이틀 전에 일본 조직위에 의향을 물어봤어요. 근데 표 대결로 가면 결국 분위기가 일본이 그 불리해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개최 못할 바에는 그래 차라리 공동 개최하자. 대한민국은 이미 그래 같이 공동하자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FIFA는
양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 한쪽이 월드컵을 개최하면 다른 한쪽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질 것이다 하는 명분으로 집행위원 만장일치로 공동 개최를 선언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륙의 두 후보지가 나오는 실수를 범했던 FIFA. 결국 그래서 공동 개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러면 결승전이라도 하겠다. 대한민국. 추첨하자. 그래서 그 개막전, 본선 조추첨식, 대회 공식 명칭 우선권까지를 대한민국이 하고요. 지역 예선 조추첨식과 결승전은 일본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본선 조추첨식과 순위 결정전은 대한민국에서 치르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 예선 추첨식, 국제방송센터, 기술조정센터는 일본이 했고요. 뭐 일본은 근데 예상대로 약속은 안 지켰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2002년 월드컵 때 아시아는 무려 4장 반이 주어졌어요. 본선 티켓이 4장 반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4장 반으로 확대가 됐는데,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개최국이라서 이미 땄죠. 개최국이라서 이미 땄고,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각 조에서 1위를 차지하게 돼요. A조하고 B조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자, 이란은 여기서 조 2위가 돼서 와일드카드를 땄지만,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유럽하고의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패하게 돼요. 이때 유럽은 아일랜드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이겨요. 그래서 유럽인 14장 반이 들어갔는데,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가 자동 진출하게 됐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5장이 주어져서, 카메룬,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지, 남아공. 그리고 오세아니아 반장, 호주가 땄는데, 호주는 우루과이한테 플레이오프를 쳤죠. 남미 4장 반,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어쨌든, 그리고 북중미는 3장, 코스타리카, 멕시코, 미국.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호주하고 이란은 그래서 우루과이하고 아일랜드한테 각각 1승 1패를 했었어요. 호주가 우루과이를 이기긴 했어요. 자, 그런데 골득실이 밀려버린 거야. 원정 가산점이죠. 그래서 원래 실력차를 감안하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유럽하고 남미를 묶어서 플레이오프를 했어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지역 예선에서는 네덜란드는 포르투갈하고 아일랜드에 밀려서 탈락했고, 독일은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올라왔어요. 근데 잉글랜드는 1994년 지역 예선 때그 본선에 못 나왔었기 때문에 UEFA 개수를 갉아먹어가지고 탑시드가 잘려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오세아니아에서 호주는 미국령 사모아를 상대로 31대 0의 대승을 거뒀었는데, 호주의 아제 톰슨이라는 선수가 이 경기에서 혼자 13골을 넣었었어요. 13골을 넣었었는데, 31대 0. 그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우루과이한테 지는 바람에 2002년 대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네. 호주가 2002년 월드컵 때 오세아니아 대륙 예선에서 미국령 사모아를 상대로 31대 0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우리도 네팔 상대로 16대 0한적 있잖아요. 아시안컵 예선이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시안컵 예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
약한 팀을 상대로 그런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호주는 그때 우루과이를 못 이겼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조추첨식 때 백스코에서 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KFA 회장이었던 정몽준 씨, 그리고 국가대표였던 홍명보 선수, 그리고 바둑기사였던 조은영 구단, 산악인이었던 박영석 씨, 그리고 영화배우 송혜교 씨, 그리고 국제심판 임은주 씨 등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송혜교 씨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보통 엔간하면 스포츠인들을 위주로 뽑아야 됐죠. 물론 그래서 바둑기사가 나갔고 산악인이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따졌으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축구 쪽으로 좀 약간 그 대명사였으면 국대 감독까지 했었던 차범근 씨가 있었겠지만 차범근 씨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조별리그 중도 경질된 이후 6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격 정지를 먹었었어요. 무려 6년 동안. 그래가지고 2004년이 되어서야 수원 삼성 감독으로 올수 있었고요. 그래서 차범근 씨는 조추첨식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KFA가 안 불렀어. 대신에 차범근 씨는 2002년 때 MBC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 월드컵에 참가는 했죠. 그래서 포트 A에는 개최국이었던 대한민국과 일본, 디펜딩 챔피언인 프랑스, 그리고 독일,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이때는 월드컵 역대 성적도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트 B는 유럽에서 11팀이 들어가는데 여덟 나라를 뽑고 남은 세개 나라는 포트 C로 이동해서 추첨했고, 포트 C는 아시아 남미로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에콰도르,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됐고요. 그리고 포트 D는 아프리카하고 북중미 카리브의 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추첨을 하는 데 있어서 포트 A만 개최국 아니면 역대 월드컵 성적, 피파랭킹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선발을 했어요. 지금은 포트 A에는 개최국하고 피파랭킹 상위권 국가만 들어가죠. 그리고 포트 B부터는 피파랭킹 순으로만 나눠요. 피파랭킹 순으로만 나누되 이제 조추첨을 할 때는 대륙별로 안배를 하는 걸로 추첨 방식을 바꿨죠. 그리고 A조부터 D조까지가 대한민국에서 경기하고, E조부터 H조까지는 일본에서 경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D조 1번, 일본은 H조 1번으로 이미 조 배정을 끝내놓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는 A조 1번으로 배정이 되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B조하고 D조, 그리고 F조하고 H조는 이제 개최국과 토너먼트를 만나는 조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나라에서만 계속 토너먼트를 했어요. A조, C조는 조별리그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일본으로 16강 건너갔고, 그리고 E조하고 G조는 2라운드를 이제 16강 전부터 우리나라로 와서 했고, 그래서 배정된 결과 A조 프랑스, 세네갈, 우루과이, 덴마크, B조 스페인, 슬로베니아, 파라과이, 남아공. 슬로베니아가 첫 출전, 세네갈하고 슬로베니아 첫 출전이었죠. 그리고 C조 브라질, 터키, 중국, 코스타리카, 중국이 첫 출전이었죠. D조 대한민국,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그리고 E조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카메룬. F조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잉글랜드, 스웨덴. G조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에콰도르, 멕시코. 아마 에콰도르가 첫 출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H조 일본, 벨기에, 러시아, 튀니지가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정작 이때 진짜 큰 관심을 모았던 조별리그 빅매치들은 죄다 일본으로 몰렸어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아예 같은 조,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같은 조. 그 그리고 잉글랜드, 스웨덴 그리고 잉글랜드, 브라질. 그리고 결승전. 근데 문제는 엔간한 조들이 다 광탈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C조에 배정된 사연이 있어요. 중국이 C조에 배정된 사연은요, 조별리그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다고 FIFA에 청원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국 본토하고 대한민국이 가까우니까,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이 그 우리나라하고의 일본하고만큼 외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 외교적인 문제까지 껴가지고, 그러니까 조추첨할 때 그런 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좀 조배정에 참고는 해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정말 안 좋은 나라들은 같은 조에 안 넣어요. 하여간 그런 문제 때문에 중국은 대한민국에서 경기를 하는 C조에 그 미리 넣자 해가지고 중국은 미리 C조에 넣어준 거예요. 중국만. 그렇구요. 당초 죽음의 조로 예상했던 조는 F조였지만, 문제는 F조 이외에도 죽음의 조가 여러 조가 나와버렸죠. A조는 디펜딩 챔피언이 무득점 탈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죽음의 조가 되어버렸고요. 우루과이도 탈락했죠. 그리고 그 조는 정작 우승해봤던 나라들은 다 탈락해서 A조가 죽음의 조가 됐고, 그리고 D조가 죽음의 조가 됐던 이유는 일단은 대한민국은 그래, 대한민국 개최국이니까 16강은 올라가겠지 하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16강에 1위로 올라가긴 했어요. 2승 1무 하면서. 근데 당초 16강에 올라갈 다른 나라로 예상됐던 포르투갈이 떨어져 버리죠. 포르투갈이 미국한테 발목을 잡히고 대한민국한테 발목을 잡히면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폴란드가 미국을 잡아주면서 미국은 1위를 못 해버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죽음의 조가 돼버렸죠.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1위로. 대한민국은 그런 죽음의 조에서 1위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G조가 죽음의 조가 됐던 이유. G조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가 첫 대회에서 첫 출전에 3위를 했으니까 좀 잘할 걸로 예상이 됐었어.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실제로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크로아티아가 이탈리아를 이겼어. 그런데 문제는 크로아티아는 에콰도르한테 발목을 잡히고 이탈리아는 멕시코하고 비겨 이탈리아가 멕시코와 비겨서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크로아티아가 에콰도르한테 져버려가지고 이탈리아는 간신히 올라왔죠. 그리고 H조. H조는 딱히 죽음의 조는 아니었어요. 일본은 개최국이니까 올라가겠지 싶었고, 벨기에하고 러시아 결국 그 나머지가 이제 한 장을 다쳐서 벨기에가 올라갔죠. 그래서 그 뭐냐, 송혜교 씨가 조추첨식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난이 좀 있었어요. 하여간, 그러고 그 차범근 씨가 이때 제의가 됐던 이유는 그 뭐냐, 그 프랑스 월드컵 때문에 그 KFA하고 그 마찰 전력으로 추천자 선정에서 좀 배제가 됐었죠. 그 대신에 차범근 씨는 2003년 12월 독일 월드컵 대륙별 조추첨 행사 때 아시아 대표 조추첨자로 가긴 했었어요. 차범근 씨는. 그리고 당시 축하 공연,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이제 재미교포 출신의
이제 스티브유씨가 그 당시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 6집 앨범으로 너무 그 전성기를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가수였기 때문에 축하 공연을 했죠. 당시에는 스티브유. 그 남자 MC도 재미교포였어요. 근데 이제 유승준 씨가 당시 그 와우 노래를 부르면서, 근데 문제는 그 뭐냐, 와우, 당시 그 스티브 유 씨가 불렀던 그 와우라는 노래는 거의 립싱크 전용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MBC 음악 캠프가 라이브 전용 프로그램을 바뀌어버리면서 100% 라이브만 했거든요. 당시 MBC 그 가요순위 프로그램은 코러스는 봐줬는데, 코러스는 허용했지만 그 라이브 규칙이 원 라이브가 그 규칙이었기 때문에 유승준 씨는 당시 타이틀곡은 MBC 활동을 안 했어요. 당시 그 MBC에서 그 동거동락 그 예능을 출연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라이브를 안 했고요. 오히려 유승준 씨는 그랬으면 차라리 그 노래 그 성원을 불렀으면 어땠을까? 그때는 라이브 곡이었거든요, 그거는. 하여간 뭐 그렇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조별리그 결과 2승 1패는 아무도 안 나왔고요. 두 개조, D조하고 G조는 모든 팀이 1승씩을 했고요. 모든 팀이 1승씩을 한 의미에서 죽음의 조가 됐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죽음의 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 탈락, 프랑스는 무득점 탈락했고요. 프랑스가 무득점 탈락, 그리고 남아공은 월드컵 첫 승, 그리고 중국이 무득점 탈락, 사우디아라비아 무득점 탈락, 무려 세 팀이 무득점 탈락을 했죠. 세 팀이 무득점 탈락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열렸던 첫날 경기에서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8대0 대승을 거둬버리죠. 8대0. 그러고 이제 엄청난 이변이 발생하죠. 스위스 월드컵 이후 첫 출전했던 터키가 3위에 오르고, 그리고 월드컵에서 승리가 한 번도 없었던 개최국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차례차례 들여받고 올라오면서 4위를 하죠. 역시 최고의 화제의 팀은 대한민국이었고요. 앵간한 우승 후보들이 다 조별리그 탈락을 하고, 언더독이 막 4강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독일하고 브라질은 당시 그 누구도 우승 후보로 꼽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미 예선 때 아르헨티나가 1위를 하고 2위가 에콰도르였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예선에서 잉글랜드한테 털렸고, 그래서 와일드카드까지, 플레이오프까지 해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브라질은 놀랍게도 7전 전승. 그리고 나머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하고 터키가 4강까지 올라갔죠. 하여간 그랬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일단 일본에 그 배정받았던 게 일단 독이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을 지지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데이비드 베컴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노골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일본 관중들은 거의 인기팀만 응원을 썼는데 아르헨티나만 응원을 안 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탈락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장마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회가 좀 앞당겨져서 치러졌는데, 이제 유럽에서 뛰던 선수들이 진짜 챔스 결승까지 치렀던 팀들은 피로 누적 때문에 대회 초반에 아예 제대로 못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독일. 독일은 아주 대회 중간에 비행기로 계속 왔다 갔다를 했었어요. 심지어 독일은 16강전은 제주도에서 치렀어요. 비행기를 한번더 탔어요, 독일은. 독일은 처음에 일본 갔죠? 일본 갔다가 16강전 때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오고, 제주도에서 8강전 치르러 또 비행기 타고 육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요코하마로 비행기 타고 왔죠. 어쨌든, 그래서였는지 챔스 결승도 그 월드컵 때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서 5월 15일에 했었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출신 선수 대부분이었던 스페인 대표팀 그 조별리그까지는 3전 전승했었어요. 전승했었어요. 그러고 근데 문제는 레알 마드리드 출신 선수였던 지네딘 지단이 그 대한민국과의 평가전에서 그 완전히 망해버렸죠. 허벅지 다쳐가지고. 그리고 포르투갈은요, 옛날 식민지였던 마카오의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유가 한국에 좀 적응하고 싶다. 근데 문제는 마카오가 우기였어요. 베이스 캠프. 근데 이제 중국이 이겼으니까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생각하고 왔다가 포르투갈은 오히려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두 명이 퇴장당하죠. 두 명이 퇴장당하고 박지성 해설위원한테 제대로 당했죠. 어쨌든. 막 차두리를 막아 했는데 정작 차두리는 포르투갈전 때 출전 안 했죠. 어쨌든 거기에다 심지어 폴란드 같은 경우도 폴란드도 꼴등은 했지만 그 선수단이 수원까지 와서 대한민국하고 프랑스의 평가전을 봤었어요. 되게 진지하게 경기를 임했어요, 폴란드는. 그랬는데도 폴란드 우리한테 졌잖아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미국 상대로 깔보였다가 그 자책골까지 포함해서 2대 3으로 졌죠. 그리고 2차전에서 폴란드를 4대 0으로 이겨 놓으니까 하라는 훈련은 안 하고 그 2009년에 강심장에서 홍석천 씨가 밝혔는데 포르투갈 대표팀하고 술자리까지 했었다. 그랬다고. 자. 그리고 뭐 프랑스는 그래도 변명거리가 있어요. 지단이 제대로 못 뛰었으니까. 어쨌든 그 여러 팀들이 아시아 팀들 상대로 그 나왔다가 안일하게 나왔다가 완전히 그 망한 거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현지 적응 훈련은 제주도에서 했어요. 제주도에서 한 덕분에. 근데 어떻게 운 좋게 16강전을 제주도 서귀포에서 했어요. 16강에 1위로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02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4위에 올라가 놓고 나니까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베이스 캠프 마카오였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5월, 6월이
그 마카오가 우기였잖아요. 5월에 마카오가 우기였잖아. 그래서 훈련도 제대로 못했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2002년 때까지만 해도 그, 뭐냐, K리그가 10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1, 2부 합쳐서 22팀 승강제가 있죠. 유소년 클럽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때 눈에 띄었던 박지성, 이영표, 차두리 등다 유럽에 가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보는 눈, 축구 보는 눈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축구 인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K리그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 그 떨어지게 됐죠. 맞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축구단은 점점 늘어났죠. 아예 그 팀이 팍 늘어난 시기는 이제 2부 리그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서울도 연고팀이 두 팀이나 있어요. 그 안양에 있었던 LG 치타스가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상암동으로 왔고, 잠실도 이랜드가 구단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너무 이제 그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눈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대가 그 지금까지 그 지금까지 그 감독을요, 그 국대 감독이 그 3년을 채운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3년까지 했던 사람이 울리 슈틸리케, 그 2014년 가을부터 그 국대 맡아가지고, 그때 홍명보 사퇴하고 2014년 가을부터 국대 맡아서, 그때 2017년? 근데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 두 경기 남기고 잘렸죠. 그래서 3년을 못 채웠어요, 슈틸리케는. 3년을 넘긴 감독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대 감독 중에는. 한번 맡아서 3년을 넘어간 감독이 없어요. 그나마 길게 간 감독이 슈틀리케예요. 슈틀리케가 그나마 길게 갈수 있었던 거는 부임하자마자 아시안컵을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3년까지는 봐준 거야. 지역 예선 한 간당간당 할 때까지는. 그나마. 그나마 아시안컵 준우승 했다고. 그것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슈틸리케는 적어도 실적은 있었잖아요. 실적은 있는 남자였잖아. 하여간 그리 했고요. 그 그리고 이제 그 독일 월드컵이 될 때까지 계속 감독이 무려 3명이 나왔어요. 2003년부터 움베르토 쿠엘류, 유로 2004 강을 올려놨던 쿠엘류 감독이 왔었다가 한 1년, 그 1년 조금 넘겨서 잘리죠. 그래서 그 본프레라가 오는데, 본프레라는 아시안컵 8강에서 떨어지고, 본프레라는 아시안컵 8강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거의 조별리그, 아니 아시아 최종 예선 거의 다 치른 상황에서 본프레라는 결국 잘리죠. 결국 이제 딕 아드보카트 한 반년밖에 못했죠. 한 8개월 했나? 그래서 아드보카트는 그래도 나름 승점 4점 땄어요. 근데 내가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 3년을 간 사람이 4년을 간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그나마 길게 간게 슈틸리케. 3년 조금 못 갔어요. 3년을 채운 감독이 없어요. 하여간. 그래서 아드보카트도 솔직히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허정무 감독? 허정무 감독 아마 3년 조금 덜될 거예요. 그 베어백이 그
뭐냐? 언제까지 했더라? 그 베어백이 아마 2007년 아시안컵 2007년 아시안컵인가? 그때 아시안컵이 2007년으로 바뀌었던가? 하여간 2007년 뭐 그때까지는 했을 거예요. 아시안컵 4강 맞아.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리고 허정무 감독도 그렇게 높은 평가 못 받고요. 그 홍명보 감독 역시 그 반년밖에 못 했어요. 홍명보 감독도 거의 반년밖에 못 했잖아요. 근데 물론 각종 뭐 여러 가지 좀 병크가 좀 많았지. 근데 이때 2002년 때요. 정조국, 여효진, 최성국, 염동균 등이 그 뭐냐 훈련 파트너로 그 대표팀에 같이 그 뛰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효진 같은 경우는 성장을 못했고 최성국하고 염동균은 승부조작으로 영구 제명이 됐고요. 정조국 선수 같은 경우는 2016년에 K리그 득점왕을 할 정도로 그 꾸준히 프로 선수로 활약은 해요. 정조국 선수는. 그리고 정조국 선수는 이미지가 좀 좋았던 게그 배우 김성은 씨 있잖아요. 정조국 선수가 배우 김성은 씨의 남편이에요. 하여간 연예인하고 좀 결혼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조국 선수는 좀 이미지가 좀 좋은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유명한 그 배우하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그 유명한 방송인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론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 이미지 관리를 하잖아. 그래서 정조국 선수는 부인을 잘 만난 덕분에 그래도 선수 생활을 좀잘 했던 것 같아요. 뒷바라지를 잘 받아가지고. 정조국 선수는 부인을 잘 만난 덕분에. 뭐 하여간 그랬고요. 그리고 약간 그 2002년 월드컵을 끝으로요. 국제대회에서 그 골든골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게 왜냐면요. 그 골든골 제도는 연장전 30분 중에 한 팀이 먼저 골을 넣으면 그대로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탈리아와의 경기 때문에 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골든골로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골든골 제도가 없어져 버려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는 실버골 제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골든골 제도는 두 번밖에 못해요. 프랑스 대회하고 우리나라 대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장전에서 골이 터지더라도 무조건 연장 후반까지 30분 강제로 뛰어야 되잖아요. 실버골은 그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경기를 똑같이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장전이 전반 30분, 후반 30분 시행이 되는데 그게 실버골 제도예요. 연장 전반 15분, 후반 15분 하되 골이 터지더라도 30분은 강제로 다 뛰는 거예요. 15분 안에 연장 후반 15분 아니에요? 혹시? 연장 전반은 먼저 넣으면 끝나고 연장 후반은 먼저 넣어도 안 끝나고 그건 약간 좀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연장 끝까지 강제로 뛰어야 되죠.
그리고 FIFA에서 2009년 총회에서 더 이상 공동 개최는 하지 않겠다 했었는데, 문제는 그 2018년 월드컵 유치 경쟁에서 이 공동 개최 금지를 다시 피기를 하죠.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벨기에가 그 공동 개최를 신청했었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같이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2002년의 경우는요, 개별 개최로 신청했던 나라를 임의로 묶어서 공동 개최를 한 거지.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2026년부터는 월드컵 본선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공동 개최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돼버리죠. 공동 개최를 권장하는 상황이죠. 하여간. 그렇구요. 이제 그 4강의 분위기를 타고 당시 KFA 회장이었던 정몽주 씨는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까지는 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단일화했다가 선거 당일 0시에 후보 지지를 일방적으로 철회를 했죠. 그렇구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해서 결국은 선거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죠. 그렇고, 그래서 2002년 때는요, 월드컵 1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2002년 당시 대표팀 멤버였던 그 선수들이, 2012년 K리그 올스타하고 함께 그 올스타 게임을 올댓뉴로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2012년 팀이 2012년 올스타하고 2002년 국대하고 했는데, 2012년 팀에 이동국 선수가 있었죠. 박지성 해설위원보다는 선배였는데. 그리고 2018년에도요, 5월 31일이에요. 2002년 멤버들하고요, 당시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월드컵 둥이들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보조 경기장에서 풋사이 경기를 한 적이 있대요. 이벤트로.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이제 2002년 때부터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 3사는 기존 예능 프로그램의 월드컵 특집을 아예 특집 예능을 해가지고 월드컵 시즌에 특집 방송들을 많이 하죠. 뭐, 경기장 직관도 하고. 그리고 2002년대에 본선에서 16강전부터 4강전까지 대한민국과 대결했던 나라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은 그 이후의 월드컵에서 공교롭게 순서대로 한 번씩 우승을 하게 됐어요. 이탈리아가 2006년에 우승했고, 스페인이 2010년에 우승했고, 독일이 2014년에 우승했고. 그만큼 대한민국은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계속 우승 후보만 만났단 얘기예요. 진짜 완전 개최국이었음에도 완전히 죽음의 대진이 돼버린 셈이죠. 보통 개최국들은 엔간하면 그 대진표가 약간 꿀대진이 되잖아요. 아, 2002년 때. 그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프랑스 했죠. 스코틀랜드는 본선 못 나왔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아마 그때 그냥 우리나라 한번 그 평가전 해달라고 초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온것 같고요. 잉글랜드하고 프랑스는 어차피 현지 적응 훈련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평가전을 했던 거예요. 현지 적응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런 그 2001년 11월 30일부로요. 디펜딩 챔피언의 본선 자동 진출권이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세네갈한테 져서 땜그 폐지가 된게 아니에요. 디펜딩 챔피언 그 자동 진출권 폐지된 거는 그렇고요. 뭐냐? 대한민국의 경우는요. 그 약간 그 페어플레이 차원에서 관중들이요. 그 반반씩 상대 팀도 응원해주자 약간 그런 약속하고 응원을 한게좀 있어요. 그 조별리그 할 때는 16강전부터는 그런 거 없었어요. 조별리그 때는 조별리그니까 혹시 같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 16강을. 그래서 응원한 거고요. 심지어 조별리그 3차전 때는 그 폴란드 응원팀도 편성이 됐었어요. 그 조별리그 3차전 때. 폴란드가 미국을 잡아줘야 우리가 16강 올라가기 쉽다면서. 그래서 폴란드를 응원해줬었죠, 대전에서. 그리고 그 순위 결정전 때는 아예 그냥 두 응원단이 그냥 아예 그냥 한 곳에 섞여버렸어요. 약간 형제의 나라 이야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터키는 그런 대구에서 11초 만에 선제골을 떴죠. 근데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요, 그 자기가 응원하지 않는 팀한테는 노골적으로 야유를 보냈대요. 이탈리아하고 에콰도르한테는 이제 이탈리아가 워낙에 인기팀이었으니까 에콰도르한테 야유를 보내고,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전에서는요,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 그 마라도나가 대한민국의 그 유치를 도왔다 그런 이유로 그 야유 폭탄을 맞았어요. 그 세네갈하고 그 스웨덴하고의 경기는 세네갈 선수들한테 야유를 보냈는데 세네갈이 골든골 넣고 8강 갔죠. 그리고 그 제3자들의 경기 있잖아요. 개막전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대한민국 관중들은요, 주로 약팀을 응원했대요. 이변이 일어나는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뭐냐, 개막전 때는 거의 세네갈을 위주로 응원을 했고. 그 그리고 진짜 아예 응원단을 둘로 쪼개든지 그러니까 되게 골고루 응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매너가 좋았던 거야 우리나라 관중이. 다만 우리나라하고 그 토너먼트에서 붙었을 경우엔 죽을 맛이었겠죠. 하여간 그러고 그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 네덜란드 국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요, 그 네덜란드 국기가 우리나라 그 대표팀 경기에 있었던 이유는 거스 히딩크 국적이 네덜란드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2002년 땐 오히려 웃겼던 게 대륙 예선에서 못했던 팀들이 본선에서 엄청 잘하죠. 특히 브라질. 남미에선 3등으로 겨우 올라왔는데 본선에서 7전 전승을 했죠. 독일? 하마터면 유럽 예선에서 플레이오프까지 갔었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5승 1무 1패에서 준우승을 했죠. 하여간, 굉장히 뭔가 이변이 많았어. 그러고 그 뭐냐, 카메론 같은 경우는 이때 민소매 유니폼 입고 나왔어요. 근데 제프 블래터 회장이 야, 저거 보기 안 좋지 않냐 그랬었고요. 그래서 카메론 대표팀은요, 그 유니폼을 결국 두 겹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꿀대진이었지. 일단은 조별리그부터가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걸렸던 게 다득점을 완전히 먹고 갔고, 그 뭐냐, 16강전 파라과이, 8강전 미국,
그러니까 4강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죠. 4강은 우리랑 붙어서 좀 힘들게 이겼지. 어쨌든 그래서 카메룬은 원래 기능성 유니폼이라고 해가지고 그 민소님의 유니폼을 갖고 왔는데 피파 회장 높으신 분이 보기 안 좋다 해가지고 결국 이 뭐 민소맨 유니폼 안에 반팔 언더웨어 이런 그 이거 T자 러닝 있잖아요. 이런 T자 러닝을 따로 입고 나왔대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 아일랜드하고 비기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이겼지만 그 3차전에서 독일한테 지는 바람에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그때 독일하고 카메룬 같은 경우는 둘 다 1승 1무 상황이었잖아요. 독일하고 카메룬이 그 아일랜드는 그 2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아일랜드가 마지막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다는 점 때문에 독일하고 카메룬은 둘 중 하나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승 1무인데도 완전 단두대 매치 상황이어서 이 독일하고 카메룬의 경기는 카드가 왕창 나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퇴장도 두 명이나 나왔고 한 노란 카드도 엄청나게 많이 그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났었죠. 독일이 2대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 악마들의 카드 섹션이 있었죠. 그 폴란드전 때는 윈 3대0 3대0으로 이겨라. 물론 2대0으로 이겼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전 때는 고 코리아 16 오늘 이기고 16강 가자 막 이런 거였고 그리고 포르투갈전 때는 그냥 대한민국 네 글자. 그리고 이제 16강전 때 이탈리아를 만나게 하면서 그때 카드 섹션은 어게인 1966이 나왔지. 그래서 그 붉은 악마 쪽에서는 원래 의도는 그거였어요. 1966 잉글랜드 월드컵이 북한이 8강에 갔으니까 우리도 8강 가자 하고 의식을 했는데 이탈리아 쪽에서 그 이탈리아 쪽에서 야 우리 생각하기도 싫은데 왜 그 1966년 카드 섹션을 왜 꺼내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근데 잉글랜드가 이걸 보고 잉글랜드가 이 카드 섹션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1966년에 잉글랜드가 우승했거든요. 서독이 싫어했던 독일이 싫어했던 이유는 그때 서독이 준우승. 그리고 그 8강전 때는 프라이드 오브 에이시아. 왜냐면 그때까지 아시아에서 8강을 갔던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8강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드 오브 에이시아가 그 붙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이 개최국이 4강까지 올라가니까 그 꿈별은 이루어진다 까지 나왔어. 아예 우승까지 가자는 거였죠. 개최국이니까 우승까지 가자 뭐 이런 얘기 별 달자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위 결정전 때는 CUAK리그 월드컵 끝났고 K리그에서 만나요. 하여간 뭐 그랬다는 거. 아 호텔 지키 부수고 갔대요 대전에. 그 대전 어느 호텔이에요. 하여간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도 축구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2002년 때는. 그리고 그 2003년 3월에서 4월까지요 그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003년 3월에서 4월까지 출산율이 잠깐 급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2002년 6월에 그 너무 흥이 겨웠던 남녀들이 눈에 맞아가지고 그때 애 생겨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2002년에 애 생겨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생긴 아기들이 2003년 3월에서 4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잠깐 올라왔었어요. 월드컵 베이비죠, 일명. 응. 그렇고, 뭐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좀 공권력에 있어가지고는 좀 남다른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정작 우려가 됐던 그 훌리건은 안 나왔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조별리그를 했던 나라들은 극성 훌리건이 별로 없었던 나라들이에요. 터키가 좀그 극성 팬들이 좀 많았는데, 터키 쪽에서는 약간 항공편 문제 때문에 원정 응원을 많이 못 왔대요. 그리고 일본 쪽도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 같이 그런 진짜 훌리건 하면 저리 가라 약간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이때는 대비를 잘했어요. 훌리건 제압용 무기를 따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압훈련이 상당히 뛰어났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들이랑 워낙에 숙달된 조교들이니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날 일이 없었죠. 그러고 뭐냐 A조, C조 그리고 E조 G조는 중간에 16강전 올라가고 나서 나라를 바꿔서 갔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를 오갔던 나라들이 있죠. 그랬던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체류 비용이 왔다 갔다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쌌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02년 기점으로 아일랜드 출신 일본 사람들이 많아졌던 이유가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대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일본에서 조별리그를 치르고 16강전을 뭐냐 16강전을 한국에 와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일랜드가 1승 3무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냐? 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물가가 쌌대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물가가 싸가지고 그 텐트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 체류비 남았다. 그래서 16강전까지만 하고 떨어졌는데 구경 좀더 하고 가자.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랬고, 뭐냐, 아일랜드 출신의 영어 원어민 강사들이 2002년, 2003년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가가 당시에는 일본보다 쌌으니까, 오, 여기 생활비 싸다! 해가지고, 아예 영어 원어민 강사로 말뚝을 박은 거야, 한국에. 그래가지고 아일랜드는 식민지였다기보다는요, 원래 이제 영국 중세 시대 약간 그런 거그 중세 시대 때도 원래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가, 아일랜드 같은 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민족들이 독립을 그러니까 영국 어느 시대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일랜드는 독립을 외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 섬에서 독립하자, 아니다, 그냥 영국 통치 받자, 그런 애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남은 게 북아일랜드잖아요. 북아일랜드는 영국 소속으로 남잖아요. 하여간 그랬구요.
아, 그, 또뭔 얘기가 있었나? 아,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그, 이탈리아 선수들이요. 그, 대전에, 그, 호텔에 그, 집기를 부수고 간 이유 중 하나는요. 대표팀 숙소에 뱀이 떴대요. 경기 전에. 근데, 이탈리아는요. 로마 역사 시대부터요. 군단 수경지에 뱀이 출몰하면 진다. 약간 이런 징크스가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전의 그 호텔에 진짜 뱀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경규가 간다 해서도 그 뭐냐 이탈리아 호텔팀 그 숙소를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박이었고, 그, 우루과이 대표팀, 그 비와 있어요. 그, 베이스 캠프가요, 삼성 SDI 천안연수원에다가, 그, 베이스 캠프를 썼었대요. 삼성에서 아마 지원을 해줬나봐. 그래서, 그때 천안공장 축구동호회하고, 연습 경기. 근데, 우루과이 선수들이, 그, 다섯 골을 넣은 거는, 연습 경기니까 몸잘 풀어야지. 그랬었는데, 그 삼성 SDI 팀이 두 골이나 넣었어. 두 골이나 넣은 게 신기해. 그러니까, 우루과이 스포츠 기자들이 그 직원들한테 가서, 저기, 나이하고 이름 좀 알려줘요. 응? 뭐, 어디 선수세요? 막 이런 거. 하여간.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기념으로요, 그, 삼성이, 그, 우루과이 대표팀이 그, A조 경기만 하고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기 전에 삼성이, 그, 베이스 캠프를 삼성시설에서 했으니까, 그, 뭐냐. 그래서, 그 이탈리아 선수들이 아마 그 집기를 부순 이유가 그거일 거야. 아마 뱀 잡으려고 그랬을 거야.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우루과이 대표팀한테 그 삼성이 집에 갈때그 연수원에 있는 그 미니 냉장고 있잖아요. 그거를 선수단 1인 1냉장고를 다 하나씩 주고 선물로 줬대요. 베이스 캠프에 왔던 그 기념품으로 줬대요. 삼성이 냉장고 하나씩 다 줬대. 그, 나름 삼성의 시설을 이용해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다 줬대요.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베컴은 그때 그, 뭐냐, 이 닭뼈새 머리 했잖아요. 이거 머리 이렇게 올렸잖아요, 베컴은.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커가지고, 다시 가수 김성수 씨잖아요. 쿨의 멤버. 그 김성수 씨도 막 베컴 머리 따라하고 막 그랬었는데 호나우두는 결승전을 앞두고 기 머리를 요 앞에만 남겨두고 다 밀었죠. 그래서 겁나 그큰 웃음을 줬고 그리고 이 월드컵 마지막 6월 29일 순위 결정전 때 제2차 연평해전이 있었죠. 그 연평해전 영화 있었죠? 그리고 포르투갈전을 하루 앞두고 그 양주에서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이 있었어요.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분위기였고, 그 반미 감정이 그 고조되는 바람에 그 이제 안 그래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포르투갈전 때 폴란드를 엄청나게 응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반미 감정 때문에. 결국 미국은 그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폴란드한테 졌죠. 하지만 어부지리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 포르투갈전이 있던 날그 뉴스데스크에서 각계의 반응을 다뤘었는데 이날 인터뷰를 했던 사람 중한 명이 윤영하 대위였어요. 윤영하 해군 대위였어요. 왜냐면 그 윤영하 해군대위가 이때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포르투갈전 하는 날 인터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 며칠 뒤 연평해전에서 그 윤영하 대위가 당시 그 정장으로서 그 해전을 지휘를 하다가 전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사하면서 그 무공훈장 받고 그 이제 해군 소령으로 특진되죠. 그래가지고 유족들한테 그 취재했던 내용을 그 공개가 됐죠. 영화에도 나오죠. 연평해전 영화에. 그리고 이때 국대 선수들이 그 23명 중에 미필 선수들 안정환 해설위원, 박지성 해설위원 전부 다 병역 혜택을 받았죠. 왜냐면 당시 그 2002년 봄에 56강 가면 병역 특례 주겠다. 그래서 그 이미 그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있었어요. 그 병역 혜택을 주자 하는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었고, 그때 포르투갈 이기고 16강 올라갔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라카롬에 들어가서 선수들한테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그 인사를 했다고. 근데 이때 그 홍명보 캡틴이 젊은 선수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좀 뭔 좀 혜택 좀 그 주면 안 되겠나요 하고 했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절차가 진행이 돼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 과반수가 찬성을 해버린 거야. 국방부하고 병무청은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 혜택을 받았던 선수가 현영민 해설위원, 김남일 코치, 그리고 최태우, 그리고 설경 코치, 이영표 해설위원, 이천수 해설위원, 차두리 코치, 안정환 해설위원, 박지성 해설위원, 그리고 방송인 송종국 씨. 그래서 그 16강 진출 기념으로 혜택을 받은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4강에 올라갔을 때 야구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때 최희섭 해설위원도 혜택 받았고, 그 김선호 해설위원도 이때 받았고, 그리고 이때 또 하여간 이때 해외 진출을 했었던 선수들이 다 혜택 받았어요. 엔간하면 혜택 다 받았고. 어쨌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야구도 주니까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칙대로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기준을 다시 바꾸게 됐어요. 이걸 끝으로 혜택은 사라졌어요. 아, 서재영 코치는요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라서 면제예요. 서재영 코치는 방콕 아시안게임 때 출전을 했었기 때문에 면제예요. 그때 참가했었어요. 그 박찬호 씨랑 같이 김병현 씨도 그랬고. 그때 찬호, 박, 서재은, 김병현. 아 근데 월드컵은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은 그 세계 선수권 그런 게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렇고요. 당시 많은 학생들이 월드컵에 빠져가지고요. 그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1학기 기말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의 학교들이 좀 전체적으로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내려갔대요. 나는 올라갔는데. 나는 그때 전광훈 평균 올라갔는데. 나 월드컵 끝나고 그때 난 전광훈 평균 올라갔었는데. 월드컵 때문에 기말고사 연기한 학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파로 수능 평균 점수도 좀 낮았대요. 공교롭게도 그 2001 수능이 너무 쉬웠잖아요. 그래서 2002 수능 때부터
모든 영역 만점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400점 만점이 없었어요. 440점 만점도 없었어요. 이 때문에. 그리고 2002년 때한 경기도 못했던 현영민 해설위원은 2017년 시즌까지 현역으로 떴어요. 작년까지 현역 선수였어요. 올해 해설위원 들어갔죠, MBC에. 그리고 대학들은 월드컵 기간 중에 수업이 있으면 월드컵 관람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여름 방학을 예년에 비해서 일찍 해버렸어요. 어쨌든 그러고 그 북한의 경기는요, 일부 경기를 녹화 후 편집해서 중계를 했고, 그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별리그 경기는 중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8강에 진출했던 미국의 5경기도 중계를 안 했대요. 다른 나라 경기들만 엔간하면 편집해서 중계를 했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 경기는 16강전 경기만 중계를 했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남조선 대 이탈리아 해가지고 뭐 중계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참그 2002년에 그런 엄청난 그런 시대였죠. 진짜 그때 이후로 제가 뭔가 스포츠를 좀 많이 보게 된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2002년 때 이후로 스포츠를 많이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축구보다는 사실 메이저리그 좀 많이 보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메이저리그 아니면 해외 축구, 그러니까 해외 스포츠를 뭔가 이제 나중에 이제 20대 대학 가고 나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많이 봤어요. 해외 스포츠를. 그러다 보니 뭐 스포츠 기자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아프리카 TV에서도 제가 작년 가을부터는 그제한 방송한 2년 반 동안은 제가 스포츠 중계를 못 하다가 다이렉트 방송 생기고 나서 그 스포츠 중계도 하게 됐죠. 참뭐 그랬던 얘기예요.